우리나라를 총기 청정 국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성탄절 대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이런 평가에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규제 강화에도 버젓이 유통되는 총기, 어떻게 해야 할지 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등 총 7명이 숨졌습니다. 10월에는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총기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지만 지난해 성탄절 대전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선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스페인산 권총이 사용됐습니다. 부산 실내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 이후 이처럼 허가받은 총기의 관리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총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에서 총기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100여 건. 그러나 은밀하게 거래되는 총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항 선원들이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 총기를 몰래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부산 시내로 가져 나와서 총기 밀매 브로커들하고 이제 달러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밀반입되는 총기 숫자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지만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고 허가받은 수렴용 엽총이나 공기총도 분실 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이를 악용해 총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악의적으로 그 총을 소지하려고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야. 너무도 쉬운 방법이. 최근에는 3D 프린터 등으로 총기를 직접 만드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